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뭘 소개시켜 드릴 거냐면 해운대 중동에 저희 사무실 옆에 LCT 바로 맞은편에 그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20개 오실, 그다음에 아파트 아파트 100개. 100세대 소형 아파트입니다. 럭키 골든 스위트. 럭키 아파트 아니고 럭키 골든 스위트 아파트입니다. 비치뷰. 네, 그리고 이제 그뭐 태박이님이나 여러분들이 올리신 뭐 부비부비 하고 있다는 그 아파트입니다. 이게 그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타입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월세는 제가 봤을 때 84보다 74가 잘 나갈 것 같아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74B 타입 30평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물에 조금 치긴 하지만 오션뷰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2천, 보증금 2천에 월세 110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요거 소형 아파트에서 좀 사실 분들은 요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막 가있어. 너무 죽겠다. 빨리 갑시다. 들어가, 들어가. 아, 여기가 바로 럭키 골든 스위트다. 로비가 이게, 샹들리에. 상당히 멋지네. 자, 해운대의 럭키 골든 스위트 아파트. 74B 타입. 30평.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들어가 보입시다. 입구 모습이고요. 요 왼쪽에 신발장. 와,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상당히 밝은 느낌이 있네요. 맞죠? 자, 매우 그리고 밝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왼쪽에 제 방이 있어요. 바로 왼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고, 방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요 방에는 뭐 따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거실인데, 오른쪽 가기 전에 요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욕조가 딸린 화장실이 있고요. 완전 화이트 톤으로 해놨네.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이 이제 안방부터 가보시죠. 주 안방 이쪽이 아, 안방이. 아, 여기 방이 두 개가 있네요. 방이 총세 개거든요. 아까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입구에 하나, 여기 방 둘, 여기 방 셋. 여기가 안방. 네, 안방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베란다도 있고, 아마 여기서 이제 세탁실인가? 안방에서 바다도 보여요. 동네에서 보이게. 바다가 이렇게 보입니다. 바다가 이런 식으로 좀 경동을 인해 치이긴 하는데 바다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해운대 요 밤에 야경이 이쁘겠네요. 시티뷰. 사무실 건물도 보여요. 네, 시티뷰가 저희 사무실이 저기입니다. 골든 튤립 호텔 1층. 창을 등지고 봤을 때 안방 모습. 그리고 아, 여기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거울이 있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 비데 설치되어 있고, 여기 샤워 부스까지. 괜찮은데? 요 화장실 요거 뒤에 수납 공간 어, 있어. 수납 공간도. 이런 것도 귀여운 수납 공간. 네. 어이구, 어이구. 앞장서시지. 가보입시다. 그리고 여기 방이 마지막 방. 마지막 작은 방. 방마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또 붙박이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 크다, 크다. 깊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널찍널찍하게. 자,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여기도 작은 방에서도 보이는 게, 와, 오늘 뷰가 그냥 아주 살아있네. 빛에도 보이네요, 저기. 보이네, 보이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자,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보입시다.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맞죠? 바뀐 부분이 없잖아, 네. 있는데. 그래도 널찍널찍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30평 치고 넓어 보여요. 네. 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거실에서도 물론 이렇게 뷰가, 바다 뷰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이 뷰로 보이는데, 이게 바다랑 또, 시티뷰. 실제 눈으로 보면 조금 더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고, 거실 창을 등지고 바라보면 또 이런 모습이고요. 이게 부엌이에요. 멋진 조명이 또 이렇게 달려있네요. 네, 여기가 이제 부엌, 주방. 주방 모습. 물은 뭐잘 나오고, 짱짱하네. 여기 인덕션이 돼 있고, 여기 레인지, 막, 여기 밥솥, 이런 거. 냉장고 다이 같고, 아이고, 요것도 이거는 그냥, 그냥 수납까지. 냉장고가 아니구나. 아, 여기 세탁실이 여기 세탁기. 있네요. 세탁기도 들어와 있네요. 벤지 트럭. 세탁기가 옵션으로 들어와 있나 보네. 요, 이제 밖으로 보면은 비치 베르비리 보입니다.
그 태박이님도 올리시고 했는데 아예 문이 안 열리게 돼 있구나. 뭐 부비부비하는 부비부비하고 있다고. 네. 오늘 보여드린 거는 해운대의 소형 아파트 30평 럭키 골든 스위트입니다. 요게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고 LCT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위치 자체는 좋기 때문에 지금 월세가 보통 한 2천에 100부터 110만원부터 시작이죠. 110만원부터 시작해서 좀 고층까지 올라가면은 월세가 조금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실사가 가성비가 좋을 것 같네요. 월세로 하실 거면은. 예. 어쨌든 요거 뭐 계약 원하시면은 저희 LCT 마루 부동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74B만 찍고 갈라 했는데 또 74A도 아쉬우니까 찍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74A 타입 30평 방 3개 화장실 2개. 요거는 좀 뭔가 판상형 느낌이 나네요. 느낌 있습니다. 좀 빠르게 가봅시다. 요 바로 신발장. 자, 빠르게 두배 감기. 두배 감기. 요 왼쪽에 바로 화장실. 지금 두 개 안에. 네, 욕조가 딸려 있는 화장실이고요. 왼쪽에 바로 화장실 다음에 이제 또 여기가 여기 안방격이네요. 안방이네요. 안방. 예.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 요 베란다 있고 요쪽에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지나서 이렇게 비데와 샤워부스 그리고 안방을 한번 뷰를 봅시다. 안방 안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있고 오 안방 베란다가 있다. 뷰가 아까보다 조금 난 것 같습니다. B타입보다 제 눈에만 그래 보이는 건가. 여기도 이런 공간이 있고요. 자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여기가 와, 이제 거실 거실이 아까는 뭔가 좀 구조가 타워형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좀 판상형 좀 집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돼 있고 바다가 많이 보여요. 아 바다가 많이 보이네. 요거는 이게 카메라로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더 많이 보입니다. 요렇게 30평 럭키 골든 스위트. 방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더 있네요. 아까 안방은 보셨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 이쪽에서는 해운대 네. 초등학교 해운대 초등학교 뷰 롯데캐슬 스타 보이시고 그렇네요. 그 뒤로 있는 학교들이 신도초 중고 신도초 출신 아닙니까? 신도초 중고 나왔습니다. 아 예예 예. 직이네요.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 작은 방 시스템 에어컨 보니까 작은 방이 한 곳에만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한샘. 한샘 거. 취기네요. 가봅시다. 너무 덥다. 너무 좋겠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기네. 물이 안 나오네. 이거 한샘이네. 이거 한샘 전부 다. 주방. 같이 원래 아까는 여기에 실외기가 있고 했는데. 이거는 근데 왜 세탁기가 없지? 그 세탁기가 옵션이 아니구나.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예. 자, 요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신 거는 74A 타입입니다. 예, 좀 집 같은 느낌을 원하시면 74A 타입으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럭키 골든 스위트였고요. 다시 한번 중계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십시오. 너무 덥다. 빨리 에어컨으로 갑시다.